구독 꾹! 좋아요 꾹! 다 됩니다. 지하철에서 눈 감고 있으라는 거야? 나도 기다 있고 눈이 있어. 안녕하세요. 126일째 연애 중인 남자입니다. 저를 과잉 보호하는 여친 때문에 고민인데요.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상대방이 여성분이면 손이라도 닿을까봐 친하게 제 손을 쳐내고 자기가 받습니다. 이건 제가 조심하면 되니까 괜찮아요. 가장 난감한 건 지하철을 탔을 때 근처에 여성분이 있으면 저를 끌어안으면서 보지 말라고 합니다. 민망해 죽겠어요.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모도 존절가는 거리가 먼데다 여사친도 거의 없고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. 여자친구가 저를 잘생기게 봐주는 건 고맙지만 제가 서강준도 아닌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나는 다른 여자들 못 믿어. 그 여자들이 오빠 꼬시면 어떡해? 라고 하더라고요. 오빠를 믿는 거겠지. 친 누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제 여친을 오징어 지킴이라고 하더군요. 친 누나 너 패폭 아니야? 가만히 있을 땐 중간은 갔는데 지킴이가 생기는 바람에 오징어가 돼버렸습니다. 누나들, 여친을 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아이고야. 이거 심각해. 지하철에서 눈 감고 있으라는 거야? 얼마 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동생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6시간짜리 그 비행기를 타고 간 거야. 세 석이 붙어있는 거 있잖아. 근데 그 여자친구, 그 남자친구, 그리고 내 아는 동생 이렇게 가는데 동생 보면서 계속 그 남자친구를 막 계속 의식하면서 기성마라고 막 이러더래.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바꿨다는 것이요. 진짜 관심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니는 지금 관심도 없어.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? 그럼 확고한 취향이라는 게 있지. 뭐 영화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있다가 내가 앉으면 막 자리 막 이렇게 바꾸고 목소리 나도 듣기 싫거든.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. 제발 이런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? 보고 싶지 않아요. 정말 될 거리야.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 무겁지 않고 그냥 뭐 귀엽다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연애가 사실 은근히 위험해. 그러니까 오징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그런 바람남 좀 이렇게 보는 건거 아니야. 믿음 없이 어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.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랑과 믿음. 사연에도 지금 이런 게 딱 있어. 직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영수증 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조심하면 되니까 이런데 뭘 조심해. 네. 우리가 들었던 거에서는 조심할 부분이 없어요. 뭘 멀쩡히 서비스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분은 무슨 죄야. 그러니까 손 뭐 스치면 뭐 감염되니? 지금은 귀여운 질투인데 나중 되면 이게 집착이잖아. 특정 어떤 누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한 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건데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의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완전.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완전 그런 의심과 어떤 질투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사연자가 이상해지는 완전 거야. 적대시 되는 거야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꾼 캐릭터에 막 취해서 일어나 싶은데 일단 이 사연으로 봤을 땐 이분은 지금 약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. 이 사람이 나의 그냥 세계인 거야. 남들이 뭐라던 말던 나한테는 그냥 지키고 싶고 막 남이 안 봤으면 좋겠고 나의 자존감에서 결여해서 오는 그런 건 거거든. 이게 왜 그러냐 이러면은 과거에 바람을 펴서 한눈을 팔아서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까지 갈 수가 없어. 그거를 왜 사람이 지금 다른데, 옆에 있는 상대가 다른 다른데. 사람한테 그걸 덮어씌우냐 이거야. 그럼 나는 너한테 그렇게 불안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꼭 바람 피울 남자로 그렇게 보느냐. 혹시라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불안한 게 있느냐.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, 진지하게. 근데 진짜 이렇게 내 마음을 다 꺼내 보여서 나를 바람 피울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다 꺼내 보였는데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렇게 가버리면 그냥 진짜 보내야 돼. 팩트는 이거예요. 지금 사연자 누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. 오징어 지킴이라고 길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스쳤는데 와 반해버렸어.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. 없다.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. 반대로 이제 뭐 성별 똑같아요. 똑같아요. 그만 지키세요. 그만 좀 지켜. 복둥아 지킵시다.